현대자동차와 기아의 7월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12만 8천여 대로 작년 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과 이에 따른 가용 재고 부족으로 판매량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도요타, 혼다, 마츠다 등을 포함한 다른 완성차 업체의 평균 판매 실적이 작년보다 약 25%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와 기아는 양호한 실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달 미국에서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보다 30.7% 증가한 1만 5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